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분들과 만나고 시절을 거슬러 오래 잊었던 분들과 세상살이를 공유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조란 게 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는 것임을 가끔 느끼곤 합니다. 이로써 잊고 있던 나의 구체적 역사를 발견하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미처 몰랐던 역사를 등하불명처럼 알아채곤 합니다. 얼마 전엔 많은 분이 칭찬하는 산문집 한 권을 알게 되었는데 눈길을 끄는 주제가 있어 오늘 소개해 보렵니다. 산문으로 쓴 작품입니다만 그중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낮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조재형. 그들의 눈썹이 다 빠져 무표정이 되었다. 내가 허영을 조림하려 눈물을 무단 벌채한 탓이다. 그들의 두 눈이 빛을 놓쳤다. 내가 세상을 굽어보지 않고 노려본 탓이다. 그들의 뒤틀린 입술 사이로 말씀이 비틀거렸다. 내가 증오를 입에 올리며 위증을 일군 탓이다. 그들의 굽은 손가락이 꽃반지를 떨어뜨렸다. 내가 두 손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하늘을 찌른 탓이다. 그들의 문드러진 발가락이 걸음을 등졌다. 내가 금단의 땅을 쏘다니며 금쪽 같은 시간을 빼먹은 탓이다. 그들의 썩은 살과 고름이 낮과 밤을 채웠다. 쾌락을 낚으려는 내가 욕망의 바다에 알몸을 던진 탓이다. 나의 눈썹과 나의 입술, 내 손가락과 발가락은 어찌하여 성한 것인가?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이 자신의 역사로 남는 건 아닐까요? 남이 나를 기억하는 모습 말입니다. 남이 나를 궁금해할 때 펼쳐보는 기억 말입니다. 스스로 깨달음은 자책이라는 먹물로 짙어 타인에게 보이는 경구가 됩니다. 한때 눈에서 살기와 칼날이 보인다는 말을 듣던 수사관이 공직을 내려놓고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눈에 남은 살기의 잔여분을 씻어내려고 가장 예쁜 이름을 가진 아기 사슴 성당을 찾아갑니다. 조재영 시인이 이곳을 성지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 중에는 변질된 현대인에서 본래 형상인 자연인으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인도 자신의 본래를 보게 되는 성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강림 혹은 역사라 말하는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센병으로 신체가 문드러진 이들이 변형된 상흔을 간직한 채 성당에 모입니다. 드러난 흉터에서 온음표의 길이가 보입니다. 붕대를 감아 상흔의 길이를 조절하고 옷으로 덮은 심표 자리도 보입니다. 시인이 그들의 모습을 읽습니다. 눈물에 젖어 여기저기 잉크가 뭉개진 악보를 읽습니다. 음표 꼬리가 짧아져 목소리가 짧아지고 음표 머리가 무너져 고통의 표정으로 숨을 쉽니다. 순례단이 나대아리들의 모여있는 모습을 악보처럼 마주보며 그들의 몸에 새겨진 길이와 높낮이를 노래합니다. 목이 메어 멈추고 다시 부릅니다. 어떤 노래는 음표 모양을 전염시키나 봅니다. 시인의 자세가 눈물 범벅에 뭉개지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동질감으로 움직이는 동요라는 통증입니다. 눈물이 말라 진물로 노래하는 나대아리들이 마리아 상처럼 무덤덤한 것은 남을 대신 나른 지 오래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짓과 손짓과 몸짓을 뭉그러뜨리는 눈물을 몇 번 겹싸으면 마음을 뭉그러뜨리는 진물이 될까요? 학자에 따르면 우성 유전자를 가진 남녀가 결합해도 일정 비율로 장애인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물질 문명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사고 장애도 불가피합니다. 내 몫일 수 있는데 나를 피해서 갔을 뿐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기 저 장애인들이 나를 대신 아름으로써 내가 온전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며 질문해 봅니다. 이 비참한 운명보다 성스러운 게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장애라는 단어로 그들을 홀대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을 가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람을 지칭하는 삭막한 단어입니다. 정작 결함, 딱 그만큼 완전한 마음을 생략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성스러운 존재를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게 죄송하여 나대아리란 신적으로 그들을 부르겠습니다. 나대아리는 나 대신 알아주는 이란 뜻의 줄임말입니다. 시인은 7일 창조처럼 일곱 번의 원인을 생각함으로 비로소 자신의 정상적인 신체에 대해 묻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낸 자문이 아닙니다. 그저 사유 끝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자문입니다. 나의 눈썹과 나의 입술,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은 어찌하여 성한 것인가 묻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왜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지? 혹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신 적 있는지요? 아무튼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처럼 질문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잦은 것은 대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화두라고 말하던가요? 나대아리와 나의 관계는 저 역시 해설할 수 없는 세계이며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의 시인이 쓴 문장을 다시 낭독함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대답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썹이 다 파져 무표정이 되었다. 내가 허영을 조림하려 눈물을 무단 벌채한 탓이다. 그들의 두 눈이 빛을 놓쳤다. 내가 세상을 굽어보지 않고 노려본 탓이다. 그들의 뒤틀린 입술 사이로 말씀이 비틀거렸다. 내가 증오를 입에 올리며 위중을 읽은 탓이다. 그들의 굽은 손가락이 꽃반지를 떨어뜨렸다. 내가 두 손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하늘을 찌른 탓이다. 그들의 문드러진 발가락이 걸음을 등졌다. 내가 금단의 땅을 쏘다니며 금쪽 같은 시간을 빼먹은 탓이다. 그들의 썩은 살과 고름이 밤낮을 채웠다. 괴락을 낚으려는 내가 욕망의 바다에 알몸을 던진 탓이다. 그들의 육친과 생이별한 섬이 홀로 저물고 있다. 내가 쌓아올린 담장 밖으로 형제들이 밀려난 탓이다. 나의 눈썹과 나의 입술,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은 어찌하여 성한 것인가? 이 온전한 노래를 몇 번 부르면 몇 군데 앓는 박자가 생겨날까요? 그리하여 지어진 악보를 보듯 온전히 발성하지 못하면 어떤 대답이 생길까요? 혹시 극
그토록 갖고자 했던 부귀영화와 명예와 그토록 꼿꼿이 서려고 했던 높은 곳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하면 나는 내 자세를 가져 타인이 부를 수 있는 음표가 될까요? 오늘은 한숨으로 오른 낮은 자리를 찾아 나를 비낙보처럼 펼쳐두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세를 낮춰 주위에 계신 나대와리와 눈높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춘 자세는 타자라는 악보를 제대로 읽는 밝은 눈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를 대신 앓고 있는 몸이 얼마나 성스러운 악보인지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마음 한 곳이라도 아파지면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의 상은터입니다. 이때 어떤 느낌이 당신의 마음 한 곳을 쓰다듬어 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길이가 당신이란 음표란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통증만큼이 원래 당신이 갖고 태어났어야 할 장애였다면 믿겠습니까? 차주일과 동행시간이었습니다.